경기도가 아닌 메리켄 교도를 국산화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일단 굉장히 트레임을 17년째 담당을 하고 있는 곽재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울산이 한 10년 전에 예타 통과했었어요. 그리고 기본 설계까지 갔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왜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물론 주변 환경이 지금처럼 무가사는 아니었지만 그랬던 것 같고 참 아쉬운 게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에 차지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인구도 100만이 넘죠 지금?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50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활발하게 운행 중이라는데요. 우리에겐 낯설지만 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트램은 첫 번째 이제 치안 경쟁이면 도심지 내에 도로를 더 이상 넓히기는 어렵고 자동차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떠한 대중교통이 좋을까 보니까 지하철이나 경전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승하차가 불편하지 않습니까? 지하로 내려가거나 고가로 올라가야 되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트램은 이제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승하차 수평 환승이 되거든요. 제가 뭐 트럼은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더 작고 느낌이 좋았어요. 집에서 자가용으로 갔다가 바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 시설을 안배해주면은 거기에서 또 트럼을 타고 트럼 타서 다시 또 뭐 자가용으로 운전하거나 뭐 킥보드라든가 버스 연계 교통이 잘 되면은 아마 많이 이용하겠죠. 국비와 지방비를 6대4 비율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 예산의 60%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기준들이 기존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트램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도로를 차지하게 되면 자동차가 못 다닌다고 해서 마이너스 편익이 마이너스 점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Thank you.